체중도 웨이트 하면서 91kg까지 찌우고 근육 체지방이 6까지 뺐어요. 근데 문제는 저 글러브를 내놨는데 잘하는 사람이 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은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 FA를 앞두고 있었는데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2003년도 시합을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제법 나름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많이 던졌어요. 2003년도도 아마 8승인가를 해가지고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 다음 해가 FA인 것도 알았고. 근데 2003년 포스트 시즌 현대랑 하는데 팔꿈치가 좀 안 좋은 걸 갖다 그때 좀 느끼겠더라고. 2003년 마치고 내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캠프 가서도 굉장히 피칭도 많이 하고 참으면 아파도 그 당시에 스트라기존이 이제 아래 위로 커진다 그러면서 아 이거를 활용하면 내가 더 좋은 성적 내겠다 싶어서 팔을 내려서 업슛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 그렇게 하면서 팔이 더 무리가 왔나 봐. 그래서 2004년도에 봄 시합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개막부터 해가지고 팔을 못 들겠더라고요. 주사를 이제 트레이너 몰래 많이 맞았죠. 근데 너무 아픈 거야, 너무. 그래서 5월달인가 6월달 좀 됐는데 저 때문에 지는 게임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고참으로서 너무 팀에 민폐고 이래가지고 투수 코치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코치님 제가 고참인데 팀에 도움이 정말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정비를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양이라는 그때 투수 코치님께서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네가 그런 책임을 안 느껴도 되니까 네가 있는 것만 가도 괜찮으니까 안 가도 된다라고 이러면서 제가 한 40분 정도 쫄랐던 것 같아요. 그때 선동열 감독님이 수석코치였거든. 수석코치한테 네가 얘기해라 하더라고. 자기가 당신이 얘기해 놓는다고. 부르시길래 갔더만은 네가 2군 간다 그랬냐. 그럼 내려가서 10일 있다 보자. 잘 쉬고 내려가게 돼요 2군에. 그래서 MRI를 찍었더만은 인대 완전 파열로 나왔어요. 근데 파열이다 보니까는 파열 소리 들으니까 팔이 더 안 움직이는 거야. 그전에는 그래도 참고 던질만 했더만 파열 소리 딱 듣고 그날 양치를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제 지정병원 있잖아.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는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해주겠대요. 나이도 많고 너무 많이 상처 입어서 이 팔로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조금 재활을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그때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내려와서부터 재활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웨이트를 시작해요. 체중도 웨이트 하면서 91kg까지 찌우고 근육질로 다 바꿨어요, 몸을. 그래서 근육 체지방이 6까지 뺐어요. 와! 보디빌드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뺐어요. 그래서 2005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내가 웨이트를 이만큼 하고 준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길 수 있어 하고 이제 삼성의 첫 괌 전지훈련을 가게 돼요. 이틀 만에 눈물 나서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던지지 못하겠어요. 공 이거 하나를 못 이기더라고. 웨이트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조기 귀국도 하죠. 사실은 그때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인대 접합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일본에 어디지 오사카 병원을 갔었는데 인대 수술하지 말고 신경 이전술하고 뼈 조각 제거만 하고 재활하면 되지 않을까? 석 달이면 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FA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한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재활 열심히 하는데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은퇴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얘기하게 돼요. 5월 달에. 제가 선수 생활 시작할 때 잘하지는 못했지만 늘상 가지고 있던 게 내가 밀려갖고 관두는 걸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스스로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하면 애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자리만 차지하면 그런 선수가 될 것 같아서 은퇴 결정을 제가 내려요.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그 은퇴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다 존중해 주죠. 뭐 그 전에 이제 이미 아픈 걸 아니까 집에서는 내가 매일 아픈 거 갖고 싸우는 걸 보니까 무릎, 허리, 뭐 어깨 딱 그때 어깨도 와가지고 이 종이 조아리 하나를 팔을 이렇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인데 야구를 한다고 한들 지금 예를 들면 팔꿈치가 나았다 한들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럼 뭐는 정상에 있을 때 정상은 아니겠지만 조금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남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관두자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두 번째로 은퇴식을 거행한 선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유중일 감독이셨고 은퇴식
은퇴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은퇴식을 갖다가 이제 해주신다고 구단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 감사한데 날짜는 어느 정도 좋겠다 그래서 주말 경기에 맞춰서 은퇴식 날짜가 잡혔어. 근데 은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식 내용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진 액자는 내가 하나를 해둬라고 얘기를 했고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막 재미나게 애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게임 시작된 30분 전에 이제 김현욱 선수의 은퇴식이 거행되어서 하는데 음악이 쫙 깔리잖아요. 마이웨이가 쫙 깔렸는데 그런데 그 전에 막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목이 꽉 막히면서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드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한 게 선수 감독이 바로 불펜 코치로 하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지냈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은퇴식 하나보다 뭐 그러고 야 나 멋있게 딱 얘기해야지 뭐 멘트를 어떻게 할까 혼자만 그렇게 했는데 음악 딱 나온 순간에 이제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서 눈물만 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전광판에서 화면이 딱 깨지더라고. 엄마 나오지 아빠 나오지 멘트를 한 번씩 하시는 거야. 이제 아버지 뭐 고생했네 엄마도 그랬네 우리 엄마가 무조건이네. 이제 뭐 우는데 목이 메이고 눈이 앞도 안 보이고 눈은 붓고 원래 눈물 많은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울었겠어. 그래 그 해가 왜 슬픈 해냐 이제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냐면 아버지가 암 수술을 그 해 저보다 한 달 앞서서 하셨어요. 그 수술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살이 빠진 상태로 이제 화면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눈물 더 나지. 뒤에 이제 기자가 집을 한번 오셨는데 그거 얘기 모네가 또 울었잖아. 아버지 얘기하다 울고. 아버지. 눈물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 조금 눈물 많은데 계속 그런 걸 묻다 보면 그렇게 은퇴식 그 한 날에 조금 울고 마지막에 쉬고 하고 집 식구들 다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구단에서 별로 훌륭한 선수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 내에서 그렇게 행사를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좀 크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인사를 했었어요. 통산 500 19경기 71승 31패 22세이브 883과 3분의 1이니 통산 평균자책점 2.99 와. 역대 500경기 이상 출장한 언더투수 중 2점대 평균자책점은 딱 2명 정대현, 김현욱 선수뿐이었습니다. 정대현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하고 내가 또 딱 2명 좀 깨지지 않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승왕 밀어주기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뭐 김성근 감독이 만들어준 다승왕이냐 밀어준다고 뭐 20승이 되냐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20승이라는 게 언뜻 보기에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뭐 심수장 위원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는 수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밀어주기라는 논란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9승을 전반기에 내가 9승 2패를 하는데요 신문에서 이제 말이 나온 게 김현욱 투수가 풀면 선발 투수가 뭐 예를 들면은 감독이 그걸 쓰기 위해서 김현욱을 푸니까 선발 투수들이 뭐 긴장하는 시간이 다가왔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20승 가운데 혹시 뭐 여기서 프로필을 찾아보셨는지 기록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발 투수가 승을 뺏기고 구원 투수가 승을 만들어 주려면 선발 투수가 5회 이전에 이기고 있는 게임에 나와야 돼요. 그러고 두 번째 나간 투수들이 그 5회를 넘어가면 승리 투수 요건이 지워져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거나 비고 있을 때 나간 투수가 막았을 때 타자들이 그 다음 해를 역전을 시켜주면 자기한테 승리 투수 요건이 지워진다 그죠? 그 게임을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두 게임 많으면 세 게임이고 아니면 두 게임이에요. 선발 투수가 내려온 게임을 제가 다음에 바로 들어간 게임은 두 게임 아니면 세 게임이에요. 대부분이다 비기거나 지고 있거나 위기 상황에서 제가 올라가서 막아서 타자들이 역전을 시켜줬는데. 20승이라는 숫자가 좀 정말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만들어줬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게임을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을 때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게임을 뒤집어줄 수 있는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20승을 하고 제가 투수상도 못 받았고 MVP도 못 받았고 아무 상도 그 해 없이 지나갔어요. 만들어주기 논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김성근 감독의 어떤 쌍방울이라는 팀의 어떤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에 누가 상을 받았어요? 이대진 선수가 투수상을 다 받았어요. 솔직히 이거를 뭐 제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때 그 기자분들이나 그러면 주변의 여론들이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다 하면 만들어주진 않았다는 거
비록 9원승 20승이 선발 17승보다 못하긴 하겠지만은 안에 내용이 157이닝을 던졌고 그 다음에 방어율이 1.2대였고 그죠? 그 게임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런 논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나서 조금 솔직히 억울한 면도 억울하다 하면 좀 웃었나? 근데 저는 뭐 저도 투수를 해봤지만 아무리 밀어줘도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밀어주면 뭐해. 맞아. 그 당시 그 얘기했대요. 만들어준 20승이라면 어떻게 평균 자책점 1위를 했겠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당시 쌍방을 주장했던 김기태 선수는 투수가 자신감을 갖고 던지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의 투구 내용은 천양지차인데 현욱이는 최근 자그의 기록이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지자 자신감을 잃은 듯한 표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논란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뒤에 김성 감독님이 저하고 저 일본에서 코나미컵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기자들한테 당신 때문에 투수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푸대접 받았던 애라고 그렇게 나한테 그때 뭐 저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감독님도 밀어주려고 하신 것보다는 이기려고 하셨고 저 또한 그치. 이기기 위해서 던졌고 그게 결과로 왔는데 평가 좀 절하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팬들이나 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여론 기자분들 뭐 그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셨을 거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조금 아쉬웠다 뭐 정도. 자, 두 번째는 인터넷 카페 운영. 김현욱의 맛있는 야구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진 뭐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은퇴를 하고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자 야구 선수로서 당신이 저 밑바닥서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성공을 이만큼 이뤘는데 당신도 어렵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야구로 받은 사랑을 야구로 돌려주는 건 어떻노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직접 이제 저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일반 이제 사회인들이나 일반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고 궁금하고 야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라 하고 이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때 이제 시작한 일이 자선 경매. 그게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사정 얘기를 해서 기부를 받아요. 글러비든 뭐 유니폼 사인이든 사인볼이든 해가지고 그 돈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경매를 해서 벌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썼냐면은 홀 부모 밑에서 회비를 못 내는 애들을 1년에 정기적으로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한 3명 정도 그 선정을 해서 학교, 각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저 카페 매니저가 그러면 그 선수들한테 회비 한 달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세 명한테 대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 운영하다가 뒤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삼성의 도박 사건. 그때 제일 많이 이제 기부를 하셨던 분들 그 분들이 이제 도박에 연루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제 사이트의 운영이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액수를 다 못 와가지고 작년에 제 모교에다가 조금 내고 그냥 끝냈습니다. 밑에 말씀하신 대로 뭐. 요미우리 연수 당시 하라 감독에게 친필 붓글씨 아베 포수 미트 이승엽 아베 포수 미트 이승엽 글럽 이런 거 비싸게 받았어요. 카페 경매에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120만 원 이렇게 발리기도 하고 아 심창현 해설위원도 미리 만나셨으면 기부 많이 하셨을 텐데 수창이는 달라고 했으면 다 줬을 거예요. 그렇죠. 지부천사잖아요. 글럽이 근데 문제는 글럽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좀 없어서 아니 글럽 정가 정도는 내겠죠.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선수들이 참 정성껏 내놨는데 안 사가는 거야. 저도 이제 저희 공을 이제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강아지 개가 물고 다니더라고 던지면 내 사인볼을 하여튼 선수들한테 참 지나갔지만은 고맙고 그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린 친구들 야구하는데 조금 도움 준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공식 코너 나에게 땡땡땡이란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에게 1997년이란 응답하라 1997 담백하게 하면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인 건데 97이라는 걸 하면은 다시 돌아가도 너무 행복한 시기고 그 해에 뭐 일어났던 일은 지금부터 순서를 다 해도 다 기억할 정도로 좀 긴 머릿속에 있는 해인 것 같아요. 다음은 김현욱에게 언덕 투수라
질문이 억수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게 살기 위한 어떤 그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투수로서의 매력이라 하면 나는 오바보다 여기 더 있는 것 같은데. 옆으로 던지는 애들이 정말 어려워. 내가 지금 유소년 가르치잖아요. 정말 개성이 강하고 역대로 뭐 지금 뭐 잘 던지셨던 어떤 언더투수 분들 보면 정말 독특하시고 개성 강하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언더투수는 야구의 어떤 정점에 있는 개성이 강한 선수들의 전유물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언더 월드컵 질문 던져. 언더투수 최고. 예, 언더투수 최고. 우규민, 심창민. 우규민. 우규민이요? 기술은 우규민이가 그렇죠. 최고라고 봐. 네, 기술은. 우규민 선수를 엄청 높게 평가하시네요. 우규민 선수는 자기가 체력적인 약한 부분을 기술로 다 커버가 되는 친구예요. 감각도 네. 좋지만은 자기 밸런스를 다 최대한 다 써요. 그렇게 좋은 몸이 아님에도 속도도 다 내고 그 감각 그 안에서 공을 다 뿌리내니까 기술적인 면으로는 제가 보기엔 최고라고. 그러면 권호준 우규민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잘 나갈 때 공으로 따지면은 권호준이가 좋겠지. 근데 기술만 놓고 보면 우규민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규민 정우영. 우규민 아니까? 정우영보다도? 정우영은 좋은 공을 갖고 있고 좋은 속도도 갖고 있고 그러지만 야구를 보고 하는 거는 우규민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규민 김현우 코치. 우규민이. 진짜요? 우규민 이강철 선배. 우규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우규민 병현이 김병현. 나는 박충식. 박충식. 박중식 전성기 때 공을 보면 저렇게도 공을 잘 던질 수 있구나라는 걸 갖다 보게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중식 이강철 선배. 그렇게 하지 마요. 이강철 감독님 보실라.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스토킹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너무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제가 뭐 그동안에 사석에서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팬들 분들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좀 안타까운 거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방송 처음인 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쑥스럽지만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창 해설위원 어떠셨어요? 저는 그 월드컵 언더투 더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코치님하고 많은 이야기, 코치님이 또 야구 일대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뭉클한 면도 굉장히 많았고 좀 항상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뭐 다 그렇겠지만 야구계, 그다음에 프로야구가 많은 팬들이 인지사 입장하고 계세요. 저도 야구로 이만큼 지내왔고 사랑도 받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된 팬분들의 사랑으로 프로야구가 점점 더 좋은 결실을 맺고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우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